감사구 초대석 순서입니다. 폭염 속에서도 도심에서는 미세먼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봄부터 심각했던 미세먼지, 주요 도시에서 특히 잘 나타나지만 우리 부산의 수도권보다도 더 심각하고요. 전국 7대 도시 중에서도 최악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부산 환경공단에서는 도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요. 자, 오늘 부산 환경공단의 이종원 이사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 미세먼지가 심각한 환경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부산 환경공단에서도 도로 미세먼지 제거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 봄에 우리 미세먼지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예, 정부에서도 최근 8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그 중에 미세먼지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 우리 시의 같은 경우에도 서병수 시장님의 어떤 선거 공약에 미세먼지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근거로 해서 금년에 40억을 투입해서 14대를 이미 확보를 하고 다음 주 화요일 8월 30일부로 본격적으로 미세먼지 제거 작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면 내년에는 한 20대를 더 확보해서 우리 미세먼지에 대한 그 우리 시의 의지를 좀 더 확고히 나타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도로 청소차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시죠? 도로 청소차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네. 도로 청소는 단순하게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고 미세먼지 예, 청소 지금 청소차량을 보면은 그 청소차량에 일반 쓰레기와 미세먼지 같이 해가지고 미세먼지는 다시 배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일반 쓰레기는 물론이고 미세먼지도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그 수거해가지고 완전하게 차단하는. 그래서 기존에 구청에서 한 32대가 청소 차량이 있습니다. 네네. 도로 청소 차량이 이 청소 차량하고는 근본적으로 이 차량의 어떤 기능이 다르군요. 다르다 이런 네, 말씀. 미세먼지 전용 청소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도로 미세먼지 제거 사업 효율적인가요? 사실은 이 환경 관련해서 네. 이 투자에 대한 이 효과에 대한 것은 개념이 굉장히 달리 판단해야 됩니다. 이 비용 효과 분석이 맹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네. 이 시민의 삶의 질을 어떤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치 판단이 있어서 이렇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이 우리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에 네. 앞으로 대기질이 계속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 차량으로 이제 부산의 미세먼지를 관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차량들이 부산 전역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부산 시내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불가능하리라 봐집니다. 네. 왜냐하면은 부산에 이 도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커버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8차선과 네. 6차선 중에서 이제 주거 밀집 지역 이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문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50대까지 내려가면은 상당 부분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는 담당할 수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네. 특히나 올 봄에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했잖아요. 예, 예. 지금 여름에도 미세먼지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전문가시니까요. 미세먼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미세먼지는 저 우리 공기 중에 우리가 거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 아주 작습니다. 네. 그 입경이 10마이크로미터, 10마이크로미터라면은 100만 분의 1m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네. 머리 굵기 한 7분의 1. 네.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 먼지 속에 뭐 오존이라든지 일산화탄소 이런 나쁜 것들이 같이 그 오염물질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이 미세먼지는 코털이나 기관지에 이래 들어가면 그 우리가 다시 점막으로 인해서 걸려내 배출되고 있지만 이 미세먼지는 이 입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기관지에서 걸리지 않고 네. 이 흡착을 해서 우리 국민 건강에 굉장히 위해를
주고 있다. 이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도로 청소 사업과 도로 미세먼지 제거 사업, 이 차량도 물론 다르고 기능도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예, 지금 기존에 구분해서 도로에 그 도로 청소를 위해서 32대의 차량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차량의 기능은 기존에 도로에 있는 어떤 쓰레기를 끌어들이면서 먼지도 같이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이고 난 뒤에 쓰레기는 별도로 수거되는데 거기에 들어온 어떤 미세먼지는 별도로 밖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먼지, 비산먼지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기 중에 그대로 다시 내뱉는 거니까. 오히려 가만히 있던 것을 올려가지고 공중에 뿌려주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이 기능은 쓰레기 수거는 물론이고 기존 그걸 빨아들여서 특수한 어떤 필터로 그걸 막아줍니다. 네. 그래서 맑은 공기만 밖으로 배출하고 네. 그 미세먼지를 별도로 수거하는 그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그 우리 구에서 하는 도로 청소하고는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네요. 완전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은 다른 나라의 선진국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뭐 이 부분은 기준이 있습니다. 네. WHO 기준을 보면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만은 앞으로 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도로 미세먼지 제거 사업에 도입되는 차량 자랑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이런 미세먼지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저 우리 쉽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우리 진공 청소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진공 청소기를 보면은 눈에 보이는 쓰레기는 이래 집안이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 중에서 눈에 안 보이는 미세먼지는 아까 우리 도로 청소에서 봤듯이 방으로 배출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항상 예. 문을 열어놓고 해야 되죠. 예. 그런 어떤 거지만 우리 지금 요 우리 요 도로 미세 청소하는 요 네. 원리는 이 도로면은 그걸 이 특수 필터로 해서 이 몇 분 걸러줍니다. 네. 그 걸러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미세먼지가 별도 수거되고 밖으로 되는 거는 청정 공기만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이 처리하는 게 우리 물 처리할 때 하수 처리장의 어떤 그 여러 과정을 거쳐서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로 나가도록 하듯이 이 우리 대기질의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쁜 어떤 공기를 여러 필터로 거치면서 청정 공기를 내뱉고 그 나쁜 어떤 미세먼지는 다시 수거해서 하는 그런 원리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큰 사업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차량만 운행한다고 미세먼지가 다 제거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사업은 이 단순하게 네. 차량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조직이 있어야 되고 네. 또 업무 매뉴얼도 있어야 되고 또 이 관리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저희들은 지난 1월 달부터 조직과 인력을 뽑아서 지금 훈련해 왔고 네. 지금 상당히 숙련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 매뉴얼도 어디에 할 것인가 또 몇 시간 어느 시간대에 청소를 할 것인가 또 차는 어떻게 정비할 것이며 주차를 어디에 할 것인가 이 제반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게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차량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내에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구간을 지금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작업을 했는지 이런 걸 이 리얼타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종합적인 이 차량 운행뿐만 아니라 제반 사항을 준비를 마치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부산 전국에서도 미세먼지가 심각한 도시 중에 한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이제 부산 환경공단의 도로 미세먼지 제거사업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하고 계시는지요? 예, 뭐 미세먼지를 보면은 중국에서 날라오는 어떤 미세먼지가 많고. 네. 또 우리 시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도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도로 미세먼지가 한 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미세먼지가 선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이 규제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바로 열 내대 가지고 시민들이 피부로 확 느낄 만큼 뭐 이 공기가 달라진다고는 힘들겠지만 네. 이 대기질 이 공기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행정에서 새롭게 우리 액션을 쳐야 되는 그 출발점입니다. 네.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럼요. 네. 이 이제 또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해 나가는 행정이 출발하는 게 지금 중요하고 앞으로 계속 이제 차량 대수가 넓어지고 많아지고 이제 다 하는 도로도 먼저 많이 이제 이래 청소하게 된다면 한층 좋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 발대식도 준비하셨다고요. 네. 언젠가요? 8월 30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네. 그 장소는 그 사상 르네시티라고 있습니다. 르네시티 앞에 르네시티에서 마련된 광장이 있습니다. 네. 그 무대에서 저희들이 간략하게 하면서 그 차량을 실제 시연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갖고 있고요. 네. 저희들이 왜 사상 쪽을 했냐면 사상에는 산업단지가 공단이 있어서 많죠. 또 사상이 서부 지역에 또 이래 대기질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부 쪽에 상징적으로 이 산업단지의 어떤 대기 환경을 좀 더 의지를 갖고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 사상 지역에서 이 발대식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이런 사업에는 또 우리 부산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네. 부산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요. 협조도 협조고 저희들이 좀 양해 말씀을 좀 이 구하고자 하는 게 네. 이 도로 미세먼지 청소를 하다 보면 차량의 속도가 한 10km에서 20km 느리죠.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네. 그 차량 통행에 그 주행에 좀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교통 체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 네. 또 척구조령에는 그 물청소 차량이 하는데 그런 물청소 차량 하다 보면은 보도에 인도변에 이제 사람들이 약간 물이 튕길 수도 있는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교통 체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면서 또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좀 충분히 저희를 위한 일인데요. 예, 네, 당연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사구 조대서 부산환경공단 이종원 이사장과 함께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스튜디오 코사구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